안녕하세요. 성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4시간에 3만원에 하는 무인텔 왔거든요. 좀 외지로 나와봤는데 일단은 조용해요. 그냥 모던한 분위기? 궁금하시죠? 저 따라와보세요. 일단 입구를 들어오면은 바로 화장실이 보여요. 1층에 화장실. 이쪽으로 와보세요. 그냥 간단하게 뭐 손 닦고 세수할 수 있는 세면대랑 거울 있고요. 그리고 그 이쪽에 한번 와보실래요? 그리고 아까 여기 화면 비친 것처럼 일회용품은 아니고 샴푸, 바디, 린스 다 그냥 공용으로 쓰는 거? 공용으로 쓰는 거? 그리고 아 수건 수건은 여기 지금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띠지로 돼 있네요. 띠지로 이건 조금 깔끔한 거 같은데 일단 좀 오래된 거 같아요. 오래된 거 같아요. 1층은 일단 이렇게 돼 있고 2층으로 가볼게요. 1층은 화장실밖에 없어요. 화장실. 화장실밖에 없고 아 컴퓨터 있구나. 컴퓨터. 컴퓨터. 그냥 공유기랑 뭐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. 무인테리어에서 뭔가 굉장히 심플하게. 그냥 컴퓨터 있고 냉장고도 없어요. 냉장고도 2층에 있나? 그냥 이 정도?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. 2층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? 그 놀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2층에 오면 그냥 심플해요. 계단 있고 그리고 똑같이 1층이랑 똑같이 여기 세면대랑 거울.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. 사장님이 1층이랑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욕조는 따로 없어요. 욕조는 따로 없고 그리고 건물이 좀 오래된 데를 리모델링? 아 이거 이상하게 나왔겠지? 리모델링 모르는 줄 알았겠지? 저 알거든요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한 것 같아요. 오늘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는데?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좀 많이 할 말이 없으면은 아 얘가 좀 많이 실망을 했구나. 그냥 심플한 탁자 있고 그리고 TV도 TV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TV 몇 인치지? 한 45, 50인치? 50인치 정도? 50인치 되는 TV랑 위생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저 머리 안 빗었거든요. 근데 누가 왔다 갔나 봐 머리. 머리 긴 여자분이 왔다 갔나 봐요. 머리 긴 여자분이 왔다 갔나 봐. 그리고 일회용품, 그리고 가운, 냉장고. 아 이거 냉장고 어디 있어? 아 이거 냉장고 여기 있구나. 냉장고 식혜. 그리고 물. 그게 뭐야? 아 커피. 산타페 커피. 그리고 침대가 그 더블이랑 싱글 두 개 있거든요. 침대를 제가 한번 침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.
침대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? 왜 따뜻하나 했더니, 여기, 그 밑에, 침대 밑에 그게 있다. 전기요. 전기장판 있네요, 전기장판. 전기장판. 여기의 장점은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? 주변에 뭐 시끄럽거나 이런 뭐 음식점이나 이런 유흥시설이 별로 없나 봐요. 굉장히 조용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테라스가 있는 것 같아요. 테라스 밖에 테라스.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까요? 별로 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보여드릴까요? 테라스. 테라스 보이세요? 별로 많지 않지 않나? 왜냐면 밖에서 안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도 안에 들어온 건데 밖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테라스 있는 데는 테라스 때문에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? 아니 왜냐면 아니 모텔 약간 그렇지 않아? 모텔에 뭐 하러 오는 데잖아. 얘기하러 오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안에 들어와서 중요한 우리 둘 얘기를 하는 건데 모터를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. 밖에 나가서 얘기할 거면 커피 마시고 얘기할까?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? 그죠? 나 이거 잘라줘. Nope. 아 너무 약간 너무 좀 그치 나만 좀 그런가? 아 그 너무 좀 그런가?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잘라줘. What? 그러니까 그 누구 섹스하러 온대? 그냥 손잡으러 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 둘만 있는 공간에서 둘이 그냥 얼굴 맞대면서 얘기하려고. 왜냐면 마스크 안 끼고 얘기해야 되지. 마스크 벗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. 나도 얘기하러 오는 건데? 나 얘기하러 오는 거야. 얘기하러. 뭔 개소리야! 짠. 섹스 중 가장 싫은 행동? 아, 섹스하는 도중에 가장 싫은 행동? 섹스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인데. 잘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. 이런 거? 이런 거 좀 별로 싫지 않나? 하고 있는데? 이따가 봐도 되잖아. 아, 너무 급한 전화면? 그런가? 섹스 중 가장 싫은 행동? 섹스 중에 가장 싫은 행동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. 섹스 중 가장 싫은 행동?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섹스 중 가장 싫은 행동. 근데 나는 그 뭐 아 그러니까 그 아 이거 유튜브 약간 거기에 걸리나? 나는 그게 싫어. 그거 해도 되나? 약간 이게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지. 난 그게 싫어. 그 뭐라고 애널 섹스? 저는 애널 섹스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애널 섹스 하는 게 싫어요. 그러니까 그냥 농담이라도 그 섹스 중에 한번 넣어볼까? 약간 이러면 나 싫을 것 같아. 저는 그거요. 저는 그게 싫어요. 끝? 이거 약간 이거 내보낼 수 있나 모르겠다. 그치? 걸리는 거 아니야? 오늘 제가 4시간에 3만원 하는 무인텔에 왔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왔거든요. 근데 요즘에 해가 금방 지니까 좀 깜깜해서 아까 테라스를 보여드렸잖아요. 좀 어두워서 많이 못 보여드린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. 그거 빼고는 특별하게 여기서는 저도 특별한 점을 못 찾았거든요. 그냥 심플하고 그리고 조용한 거.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.
싸우지 않아서 괜찮긴 한데, 전 좀 화려한 게 좋은가 봐요. 너무 심플하잖아. 치는 거? 그거 하나 좋은 것 같아요. 조용해서 촬영하기엔 좋네.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올 때는 뭐 촬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 둘이 사랑 나누러 오는 거니까 뭐 좋은 건 있을 수 있고. 근데 저는 안 올 것 같아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, 성현입니다. 오늘도 제가 4시간에 선마음에 하는 최고급 모텔을 왔거든요. 제가 지금 눈 돌아가는 거 왠지 아시죠? 여기도 복층이에요. 그럼 저랑 함께 빨리 가서 보시죠. 다시. 안녕하세요, 성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3시간에 4만원 하는, 아니다, 4시간에 4만원 있지. 안녕하세요, 성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4시간에 3만원, 네, 다시. 왜 이렇게 꼬이지? 자기 미안. 안녕하세요, 성현입니다. 오늘도 제가 3시간에